6월 19일.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자 1000명 기념 나눔 이벤트 참여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간은 6월 19일 금요일 12시 30분이고요. 당첨자를 추첨할 때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 서버 시간을 띄어서 편집이 없이 추첨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추첨 진행 전까지는 제가 말을 좀 버벅이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편집이 들어가고 추첨 시작 화면부터는 편집 없는 화면으로 공정하게 당첨자를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000명 기념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은 엑셀로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1, 2, 3, 4, 5, 6, 7 이렇게 번호고 매겨놨고요. 이 중에 한 분은 이메일만 적으시고 원하시는 상품 번호를 적지 않으셔서 제가 나중에 또 댓글을 달아드렸는데도 답댓글이 없으셔가지고 이분은 추첨해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총 91분이 참여를 해주셨고 골고루 분포했지는 않은데 대체로 4번과 5번에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2번과 3번은 지원해주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따로 추첨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이벤트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는 랜덤 추첨기를 이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정리를 아랫부분에 정리를 해가지고 엑셀 수식을 이용해서 당첨자를 뽑아 볼 거예요. 랜드 비트윈이라는 수식을 이용해서 해당 번호에 맞는 당첨자를 골라서 이렇게 당첨자를 한 명씩 뽑도록 하겠습니다. 룸에나 휴대용 서큘레이터의 경우에는 당첨자가 두 분이시기 때문에 두 명을 추첨하도록 하겠고요. 1번은 열기구님, 2번 현선유님, 3번 연자연님, 4번 주열매님과 헌혈왕님, 5번 DSDS님, 6번 김범래님, 7번 강원님으로 이렇게 총 8분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이 영상이 올라온 후에 바로 이메일로 당첨자 안내 이메일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이메일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주소와 성함, 연락처를 제 이메일로 회신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주말에 작업을 다 마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체국 택배로 발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000명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IT보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좋은 모습 지켜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지금부터 편집 없이 당첨자를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나오니까 좀 가리고 있을게요. 눈만 나오게.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1번 1번이 뭐냐 리틀 라이언 갤럭시 버즈 플러스 케이스부터 한번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식이 적어줄게요.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랜드 비트윈 1번 버즈 플러스의 경우에는 총 11분이 참여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1,11 가로 닫고 엔터. 자, 6번이 누구시냐면 열기구님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열기구님 당첨되셨고요. 이거는 입력을 하면 바뀌는 거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과 3번은 지원을 해주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아마존 에코버즈 슈피겐 케이스 2번의 경우에는 현선유님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3번의 경우에는 3번의 경우에도 한 분이 지원해 주셨는데요. 크레마 이북 리더기 리모트 컨트롤 연자연님께서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지원해 주신 상품 지원해 주신 그게 많았던 4번 루메나 서큘레이터 두 분 한번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몇 분이 참여하셨냐면요. 27분이 참여하셨네요. 그러면은 4번 상품도 한번 랜드 비트윈 수식을 이용해서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당첨자 랜드 비트윈 27명이니까 1일 27 가로 닫고 엔터 7번 당첨되셨네요. 첫 번째 당첨자 7번입니다. 누구실까요? 7번 주열맨님 주열맨님이 당첨되셨고요. 첫 번째 주열맨님 자, 두 번째 당첨자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 비트윈 1,27 닫고 엔터 엔터 21번 21번은 누구실까요? 네, 헌혈왕님 헌혈왕님 당첨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4번 헌혈왕님 자 이렇게 4번은 첫 번째로는 주열매님 두 번째로는 헌혈왕님이 당첨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5번 가장 많은 참여자가 있었던 카카오 프렌즈 전자 탁상시계 추첨해 볼 건데요. 몇 분이 참여를 해주셨냐면 37분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아 마지막에 한 분이 더 오셔가지고 38명이군요. 지수킴님이 이벤트 제일 마지막에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총 38명이 되었고요. 자 이제 이것도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가진 5번 탁상시계도 한번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 비트윈 1에서 38 자 과연 엔터 7번 네 7번 당첨됐고요. 7번은 누구시냐 DSDS님 자 DSDS님 당첨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FireHD10 스탠드 커버 케이스 추첨을 해볼 건데요. 세 분이 도전을 해주셨습니다. 손JMIN님, 조은상님, 김범래님 자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 비트윈 세 분이시니까 1,3 가로 닫고 엔터 3번 네, 김범래님 당첨되셨고요. 김범래님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클레버 타키온 고속 충전기 추첨을 해볼 건데요. 7번입니다. 참여자는 총 14분, 15분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7번 랜드 비트윈 수식을 이용해서 한번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 비트윈 1,15 가로 닫고 엔터 6번 자 6번 네 강원님 당첨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강원님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당첨자를 뽑아봤는데요. 1번은 열기구님, 2번 현선유님, 3번 연자연님, 4번 주열매님과 헌혈왕님, 5번 DSDS님, 6번 김범래님,
7번 강원님으로 이렇게 총 8분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